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상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녹십자 홀딩스. 네, 코드번호는 0020525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5일 3시 24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녹십자 홀딩스를 어제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녹십자 랩셀만 리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녹십자 쪽은 또 다른 분이 지금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녹십자 랩셀, 녹십자 홀딩스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막 관심도가 많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댓글 달아주신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녹십자가 되었든 뭐 녹십자 셀이 되었든 녹십자 랩셀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녹십자 홀딩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녹십자 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녹십자 홀딩스죠. 네, 지분율은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녹십자 그룹 내에 경영권 분쟁에 좀 약간 암시를 하는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물론 그게 어떻게 이제 이 종목에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 같은 예전에 한증칼 같은 사태까지는 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기대감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지켜보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으로 뭐 매매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근데 충분히 뭔가 좀 시그널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정 파동에 있어서도 거래량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쫙쫙 붙는데, 네, 거래량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쫙쫙 붙죠. 네, 보시면 붙고 또 붙어요. 근데 조정 파동을 겪게 되면은 또 거래량이 확 줄어요. 네,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확 줄고 지금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죠.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이 2천만 명분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앞서 질병관리청은 오는 2분기부터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2천만 도즈를 국내에서 수입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 이번 결정은 지시 녹십자와 모더나 녹십자와 질병관리청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지시 녹십자는 모더나와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국내 허가 절차와 유통을 전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운철 지시 녹십자 사장은 그동안 축적된 회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코로나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얘기는 만 원을 팔면은 5천 원 남는 장사,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대박 조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자 몸값이 올라 백신 마진율이 5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녹십자가 퀀텀 점프가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기업들이 돈 방석에 앉게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백신 생산 용량이 크게 웃도는 수요에 백신 위탁 생산 바이오 기업들의 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먼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에 들어간 기업들은 백신 개발사와 수익률을 5대5로 배분하면서 50% 이상의 고마진을 시현했다. 앞으로 글로벌 백신 개발사들과 어떤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 생산을 맺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백신 개발사들이 자체 생산 시설을 풀 가동하고 위탁 생산 바이오 기업들의 가동 시설을 모두 활용해도 110억 도즈가 최대 생산량이다. 연말 증설이 되더라도 130억 도즈가 최대치다. 필요 물량의 147억 도즈를 맞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백신 개발사들의 생산 역량이 공급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위탁 생산사 확보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제약업 역사는 오래됐지만 백신 개발은 처음이고, 노바백스는 18년도 나스닥에 상장돼 역사가 짧고 전문 R&D 기업으로 생산 역량이 부족한 회사다. 양사 모두 생산기지 규모가 크지 않아 기술 이전 위탁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라면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실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자체 생산 비중은 각각 27에서 40, 21%, 27%, 4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도 자체 생산 비중은 41%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각국의 위탁 생산자 손에 맡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 생산자 몸값이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50%를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위탁 생산자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예, 백신 개발사들이 위탁 생산자들에게 돈뭉치를 쥐어주며 제발 자사 백신을 생산해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찌감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이머전트 바이오솔루션과 캐털란트 실적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캐털란트 역시 이머전트는 지난해 백신 위탁 생산 CDMO 부분에서 62% 영업이익률을 시전했고, 가장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 생산품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더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털란트 역시 코로나 백신에서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5개사와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CMO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은 34%로 직전 8분기 평균 23%를 크게 상회했다. 갑작스런 영업이익률 상승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마진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그럼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위탁 생산 계약이 임박한 녹십자의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위탁 생산이 10,000원 팔면은 5,000원 남는 장사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고, 현재 증권가에서 반응도 뜨겁다라고 합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9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크게 상향했고, 모더나 백신 유통에 이어 다수 백신 개발사의 위탁 생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 목표가 상향 근거로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녹십자가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실질적으로 탄력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녹십자 랩셀, 뭐 녹십자가 되었든 녹십자 랩셀이 되었든 녹십자 셀이 되었든 거기서 받는 수혜를 같이 또 이제 녹십자 홀딩스로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안볼 수가 없죠. 예, 거기다가 녹십자 홀딩스가 또 그런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프리미엄은 조금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도 조금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예, 물론 하락 추세들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요소들은 좀 걸리는 부분들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그런 저항 구간들, 저항선을 지금 테스트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좀 돌파하게 되면 다음 저항선까지는 또 열어둘 수 있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돌파 매매를 한다거나 돌파 매매 이후에 안착 여부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그런 트레이딩도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아쉽죠. 네, 음봉 마감을 했으니까요. 근데 좀 한번 내 다음 주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GA 솔루션, 그리고 KSI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